이따가 저기 저 간부님들이 이춘대길 삼재부 형충파형을 하신 분들은 그걸 한 장씩 받아가시고 이춘대길은 아시죠? 네. 네, 이춘대길인데 오늘 몇 시에 붙이죠? 네? 몇 시? 오늘 아침에 붙이시다. 아, 그래도 부사님 잘하시네. 나도 모르겠다. 근데 입춘은 시간은 맞습니다. 6시에 맞습니다. 그런데 입춘은 기도를 해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안 그러면 사다 갖다 놓치면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도를 드려서 가져가시는 게 효력이십니다. 입춘대기를 붙일 때 도장가이고 도장을 받아가셔야 돼요. 근데 입춘대기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위에도 옴자를 기준해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렇게 탁 갖다 붙이는 사람 있고 이렇게 착 갖다 붙이는 사람 있고 그런데 각각 이 붙이는 입춘대길이 다릅니다. 물론 장소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입춘에는 밖에의 현관에 보통 붙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붙일 데가 없잖아. 그렇다고 뭐 교인들이 자주 오거나 이러면 뭐 밖에다 탁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와서 성교 안 하거든. 선생님, 네. 뿌리도요. 교인들 보면요. 뿌리도 와가지고 가더라도 돼요. 그거 안 봤다 탈게 위에 붙이면. 아, 그럼 부적을 갖다 붙여야 돼. 내 부적 갖다 줄게. 그럼 다시는 그거 안 해. 그래서 이제 대개 천장으로 붙일 데 없으면 이제 천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복을 비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붙이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삼재부가 있어요. 삼재부는 자기가 지지지 못할 때는 자는 방에 자기 자는 방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애들은 애들 자면은 너무 되는데 이 삼재부가 붙일 데 없으니까 비계 속도 높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안 되고 부적은 가능하면은 비계속보다 속에 다니는 옷에 주는 게 저 넣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름 속자의 애군을 변합니다. 근데 비계에 넣어주면요 이 좀 뭐라 하니까 좀 강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은 부적 쓰는 방향도 옳고 부적이라는 거는 보사님들이 하루아침 막 떼돈을 벌게 해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님부터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제가 도를 못 통해서 부자가 못 되고 있습니다만 부족이라는 거는 항상 삼재 또 김재 또 이런 하재로부터 또 이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애군을 막아주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뭘 하는데 하면서요. 근데 합격부하고 이 합격부는 달라요. 학업에 진출한 학생들은 학업부에는 이 부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명심해요. 그래서 오늘 삼재불공이라면 하재, 풍재, 수재를 이제 말하고 발라는 이제 관해, 손재, 식물, 부설, 질병, 교통사고 등 여덟 가지가 권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삼재는 날삼재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양띠, 용띠, 닭띠, 뱀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면 인오술이라 그래요. 봄띠, 말띠, 개띠 요 띠는 올해 이제 날삼재가 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신자진, 신자진이라면 쥐띠, 원숭이띠 용띠. 근데 이제 요띠 중에서 이 충이죠. 상충이라는 건 차가 앞에서 오고 내가 가고 조금만 틀려져도 확 박는 걸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세 띠 중에서 가장 나쁜 띠가 뭐냐? 용띠입니다. 용띠는 올해 관제나 구설이나 차량이라든지 조심해야 되고 또 해묘일 돼지띠, 토끼띠, 양띠.
근데 이 띠는 그중에서 가장 나쁜 띠라고 하면 양띠가 됩니다. 근데 이 세 띠는 올해 이 오행수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화재, 부설, 질병, 그 다음에 질병의 다음에 그다음 이제 그 정도질 않네. 그래서 하여튼 요점만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칙입니다. 사유칙에서는 뱀띠와 소띠, 그 다음에 닭띠 됩니다. 근데 유단히 소띠 사유칙에서 들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뱀띠, 닭띠입니다. 뱀띠는 사사 정신적으로 신경쓰는 일이 많고 근심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띠는 올해는 그 장병이 많고 건강적으로 유탄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닭띠는 될 수 있으면 보약을 좀 많이 드셔. 그러면 돼요. 스님 한 점 갖다 주고. 하고 회장님은 그거는 저 삼재부하고 이천대기를 보살님들 그냥 그대로 앉아 계세요. 막 다 일어서면 이제 붙잡아 하니까 차례차례로 이렇게 뭐라 두 집에 되는 것 같으면 아들 집 한 집 같으면 이춘부 두 개입니다. 그 풀어주는 사람 삼재부는 각각 가져가시고 그래서 내 집에 두 장 뭐 작은 집이 됐든 큰 집이 됐든 뭐 하신 거 있으면 두 개씩 가져가야 됩니다. 장사 잘해. 신도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 네? 입주대기를 이거 한 장하고 네. 두 장씩입니까? 입주대기 두 장. 그거를 한 사람은 삼재부 나눠주고 이제 본인이 알 거 아니야. 삼재 푸는 사람 몇 사람이라는 거 네, 가정에 되면 두 개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오늘 입춘인데도 엄청 춥습니다. 그죠? 오술 전에는 확실히 입춘이 춥네. 그래서 입춘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봄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우상함을 이렇게 해서 겨울에 두고 쌓이는 계절이죠. 근데 봄인데 얼른 저기 평창 올림픽이 지나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다 없어지는데 뭘 가입고 미차이세요? 원숭이는 해당이 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끊임없이 의문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은 열심히 참나를 찾아 수행하는 우리 불자님들과 존재한 참모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차례되면 다 가요.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처음부터 다 저러면 나가. 옛날에, 한 산 속에서 이 노보살님과 따님이 이제 둘이 깊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참 두 모녀가 산속의 생활을 참 오랫동안 하면서 참 행복하게 지냈는데 스님이 이거 징계는 가요? 선제는? 예. 몸에 징계이잖아? 예.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붙이는 거 붙이는 거 붙이는 거 아니고 저기다 넣는 거 그래 날 선제는 안 붙여요 날 선제는요 붙이하고 말 네, 범띠. 범띠, 말띠, 반반띠하고 이제 맞지지라고. 네. 그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더라? 아, 네. 아, 자꾸 마시죠. 손님이 자꾸 이제 부르니까 우리 더 이제 불러요. 우리 이제 불러요. 아까 얘기했죠. 범띠, 말띠, 개띠. 그 다음에 저 뱀띠. 그 다음에 닭띠
그 다음에 양띠. 그 몸에 다 찍히네. 용띠. 예, 몸 한자씩 찍히네. 찍혀야 돼, 한자씩. 예. 그러면 잡은 거 뱀띠도요. 네. 다 뱀띠인데. 아, 지니는 게 좋아. 지니도. 뭐 시비수가 없어. 안 해도 돼요. 아니, 해야지. 저기서 저 분석 받으라고. 아, 아, 아. 그래서 이제 다 하셨어? 아직도 모자라? 나도 좀 털 것 좀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이 엽서를 보낼 때 보면 무슨 띠 무슨 띠 그러면은 갔을 때는 딱 있다가 그거 안 보면은 그냥 좀 딱 까먹어요. 이게 이제 경충파가 왜 삼재도 아닌데 도대체 그게 왜서 뱀띠가 이렇고 닭띠가 왜 이렇고 용띠가 왜 이렇고 또 양띠가 왜 이렇냐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띠가 올해 삼재보다 더 액땜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올해 날삼재는 기존에서 그도 귀가 기도한 그게 있다 보니까 올해 좀 복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이 범띠, 말띠, 개띠들이 이 입잠재 들었으면서부터 상당히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풍파가 지나가고 이제 풍기가 지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은데 올해 이제 날삼재는 이제 보사님들이 오늘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가 1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 년은 60년에 오지? 오늘 저 입추는 어디 60년에 한 번 오는가요? 아, 아니지.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오는데 오늘 모사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모사님들이 이 절에 오면은 앞으로 법당에 들어오면은 향을 하나 꽂고 절을 하면서 간세 모자고 서가머니 뭐 이런 이 정근을 한 10분에서 30분까지는 좀 해봐요. 틀려. 네. 자, 이제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네? 어디? 아, 맞아. 그래서 이제 도모녀가 이제 산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딸이 혼자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산도 깊은 데서 어머니가 이제 평생 같이 그 저기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혼자란 말이야. 그 산속에 있어서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이제 그 산다가 보니까 이제 이 그 따님이 그 산에 이제 하도 무서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보게 보게 넘어가다 보니까 조만한 암자가 있다. 조만한 암자에 이제 떠고 있는데 고개를 딱 들어가 보니까 간생보사님이 한 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간생보사님을 이제 보고 이제 절을 하면서 가만히 이제 간생보사를 쳐다보니까 자기 어머니 모습으로 변한다니요. 그래서 이제 이 따님이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간생보사님을 어머니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생보살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집이 두 고개를 넘어서 길은 멀지만은 내가 백일 치성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일 치성을 드린다고 절을 하고 나오니까 웬 노보사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이 바로 요 밑인데 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라고 그러니까 이 처자는 얼마나 고마워 고개 고개 넘어서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노부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이제 백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일 기도가
딱 끝나고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초대력이 뭐라 하냐면 너는 백일기도 끝나는 즉시 하산해서 내려가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다. 그래 이제 참 부처님 얘기만 듣고 그래 이제 그 노보사님 보고 하산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니 그 이제 이 뭔가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참 그래도 100일 동안 먹고 사고 했으니까 뭐를 줬는데 줄 게 없더라. 이제 자기 머리가 길잖아. 그러니까 이걸 봐요. 이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노보사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노보사님 손에다가 이 댕기머리를 징징 감으면서 건강하게 잘 계시라면서 그제로 하산해서 내려왔어요. 일찍이 이제 내려다 보니까 성문이 닫혀 있더란 말이요. 그래서 이제 추위는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보따리를 치고 이제 웅크리가 앉아 있다 보니까 한양에서 이제 급체를 해서 내려오는 길에 거기서 이제 성문이 닫혀서 기다리는 도중에 우연치 않게 그 처자를 보니까 너무 이쁘게 여기 보이는 그런 처자였다. 그래서 이제 그 선비가 예, 그 이제 처자한테 가서 이제 그 요새 같은 뭐라고 이제 청원이라고 그죠? 청원을 이제 했지.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애를 둘러놓고 한 5년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됐는데 어느 날 문득 노보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군에게 예, 일하고 이래서 드리는 기도 돌아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이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기도처럼 남자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분명히 먹고 자고 했던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은 없고 낙도지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기 집이 있었는데 집이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까 그 처자가 원래부터 집이 없었다. 근데 무슨 집이 있었냐. 이 처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딱 못한 거는 여니까 뭐가 나오겠어. 네? 어떤 문을 딱 여니까 뭐가 나오겠어? 부처님이 계시잖아. 근데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 처자가 기절을 하는데요. 네? 깜짝 놀랐죠. 부처님 왜 놀랐겠냐 하면은 부처님 왼손에는 자기가 잘라준 머리를 여기 다 갖고 계시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간생보사님이 노보사님으로 변을 해서 그 처자를 돌봤대요. 그러니 자기 머리가 그 전에는 아직까지도 간음사라 돼가지고 뭐 아직 거기에 자세히는 어딘지 모르지만 간음사의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부처님 딱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그 손에 처자의 머리를 잘라준 걸 이렇게 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처자는 그 줄에서 출가를 하게 되고 그 승려를 해서 세대생으로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성으로서 드리는 것은 반드시 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또 내가 그에 겪어보지도 않는데 이걸 받으시죠. 다 받으셨죠. 그리고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스님을 믿지 말고 부처님을 믿어라. 그 얘기하죠. 스님도 보았다가 뚫었다가 차고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중생심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화엄성 중인이나 부처님은 그런 변동이 없어요. 보살님들이 하는 만큼 또 내가 그 하는 만큼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삼교부는 불교에 상징하는 깃발을 해도 될 만큼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보사님들이 입춘날 오늘 같은 날 예? 잘 듣고 실천해서 내가 한 가정에 대주고 보살이고 자손이라면은 내가 해야 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원을 세워서 전진을 해야 된다. 세 3배 절하는 사람과 108배 절하는 사람하고 1000배 절하는 사람하고 어느 분이 더 3배 절하는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108배 절하는 사람도 낫겠습니까? 1000배 하는 사람도 낫겠습니까? 근데 참 묘하게도 3배 절을 한 사람하고 물어보면은 그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합니다. 근데 108배 절을 하면 조금 나아진 증상이 생기는데 1000배 절을 한 사람은 물으면은 뭘 하냐면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다 놓으니까 얼마나 그 편안적 이치가 됩니다. 그 마치 보살님들도 한번 이제 절을 한번 시작해봐. 노보살님들은 빼고. 다리가 보호장이 나가고 노보살을 빼도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자 빼고 노보살님들은 빼고 하시라. 자, 그래서 연기법의 진리가 있는 것은 그대로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삼법에는 다분히 합천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대성불계 삼배운 제해 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으로 하고 소성불계 제무상 제법무와 일체계무라고도 합니다. 또한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무는 열반적정 합해서 삼법이라고도 하고 먼저 제무상은 연기의 시작적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존재 시간적으로 볼 때 무상하다는 것이고 제는 형상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한번 이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 과거의 어떤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느 것이 제일 행복하냐고 묻길래 어릴 적이라고 대답했어. 그럼 제일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해서 지금이 제일 불행하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사님들도 다시 어릴 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 내가 만약 배가 고프면 어머니가 밥을 주고 내가 몸 아프면 약을 주고 학교 간다면 학비 주고 내가 결혼하자면 결혼한다면 결혼에 연애해주고 집을 좀 사달라면 집도 사야죠. 참 그 시절에는 내가 원한대로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슬프거나 괴로워하면 부모도 괴로워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 가서 부모는 일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얼굴 한번 보면은 싱글시게 웃어버립니다. 그 시절을 정말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근데 나는 참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냐면 그렇게 애써서 갖고서 그래도 뭐 좋은 직장이라도 다니고 그래도 뭔가 해서 자숙덕이나 좀 볼까 했는데 어느 날 머리를 막 벗갈고 승부를 입고 딱 나타나니까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그 막 그 승복을 입고 나도 용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뵙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마당 쓸다가 이 귀자가 들들들 떨고 아버지 기절을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 최고 불효자로서 남겼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면 이미 출가됐으니까 수행자로서 열심히 하거나 해서 부부연을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불효자예요. 네? 내가 늘 효도를 안치며 얘기를 하면서도 부부에게 그 탐욕해요. 그래서 뭐 단지 이제 몸아보다 뭐하다 되면 하긴 뭐 이제는 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전해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스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만 다행이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천도제라도 해주잖아. 내가 스님이 아니었으면 누가 해줘요? 안 해주잖아. 맞잖아, 그죠? 아, 자, 그래서 이 그 스님이 되면서 참 처음에는 많은 그 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복도 있었습니다만 남이 어떻게 됐든 내 부모에게 가장 불효가 됐던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출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 쌓여왔던 것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데 금방 말하고 잘했다는 사람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상한 거예요. 그거보다 무상한 게 없더라고요. 뭔가 형상에 대해서 왔느냐 갔느냐 이랬나 저랬는데 딱 그 순간에는 뭔가 무상, 제거부서, 홈으로서 돌아간다는 하나의 그 이치를 보니까 한 가지는 풀었는데 한 가지는 더 쌓이더라. 그래서 사람 자기 층층만치 구만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사님들이 이러한 시절 있었는데 옛날에 아주 이 어릴 적에 참 진짜 얘기하라 먹고 사는데도 궁금했지만은 이 밥을 굶기를 뭐 진짜 뭐 바꾸듯이 굶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그 한 소녀가 늘 먹을 것이 없고 늘 굶다시피 하니까 그게 한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돈만 모으면은 무조건 난 돈 모으는 게 이제 목적을 삼고 그러니 이번은 먹는 거 입는 거는 절대 잘 안 먹고 하루에 뭐 반 끼 정도 먹고 그것도 아까워서 뭐 굶다시피 하면서 단지 집 뒤에다가 단지를 열두 단지를 묻어놓고 돈만 생기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열두 단지는 다 찾지만은 본인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아파도 치료도 못하고 하니까 일찍 죽어버립니다. 돈은 딱 채워놓은 것은 죽어지고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저승에 가서 너는 뭐가 될래? 이렇게 난 돈, 내 돈을 12단지 채워놨을 게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다 해가지고 뱀으로 태어납니다. 뱀으로 태어나면서 그 단지 12단지를 누가 가져갈까봐 계속 도는데 그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동안을 계속 그 단지만 지켜요. 근데 이 뱀이 가만히 이제 그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좀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 그게 목이 말라서 울모로 딱 갔는데 보니까 자기 모습이 흉측한 뱀이라.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자기가 500년 동안 허무하게 그 물건을 돈을 모아놓은 것 때문에 집착 때문에 중생으로 환생도 못하고 뱀으로서 500년 세월을 아고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 해탈할 수 있을까 하는데 고민을 이제 계속 하다가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 전생에부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냐 하면서 이제 나그네한테 뱀을 안고 절로 갑니다. 절로 가서 스님한테 청해서 자기 그 재산 열두 단지의 그 금덩어리 이런 것을 다 절로 시주를 해서 천도제를 하죠. 천도제를 하면서 이제 바로 그 뱀의 몸이 다음에 축생의 몸이 되고 축생의 몸에 이제 중생 몸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집착하는 데 굉장히 있어. 물질의 하나의 이 애욕에 둘러싸이면 다른 사람은 돌아볼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가고 어떻게 임하는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는 사람을 항상 깨우치라고 나라는 사람을 좀 데려다보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내가 좀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저 물질이면 전부인 줄 알고 또 내가 어떤 정인 줄 다 한 줄 알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그러죠. 이 손녀들이나 누가 오면은
야, 저는 많이 컸다. 한번 전번에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또 달라졌대. 그 모습이 달라질 때 내 모습은 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년을 바라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또 해야 되고, 삶에는 중요한데 이 다음에 내가 늙어서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봐요. 밝음이 있는데 어두운 세상은 전혀 보지 못하고 어두운 걸 싫어하고 또 죽음을 싫어하고 이런 과정이니까 맨날 삶에가 반쪽 삶이에요. 한 번도 보살님들이 이 절에 와서 딸 극락세계에 부처님에게 극락세계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10년, 20년을 많이 바라볼 때면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공 닦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래서 항상 보살님들이 그 기도할 때도 내 기도는 좀 하세요. 뭐 자식 잘 되라, 뭐 되라, 누구 잘 되라 뭐 맨날 그러지 마시고 내 기도를 한번 해. 내 기도는 정말 유심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만약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내가 있어야 대주도 있고 내가 있어야 뭐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누구든 다 있잖아. 그런데 식구가 다섯 식구라 하지만은 만약에 식구가 열 식구도 있고 두 식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가 아픈다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아파주지 못하고 뭐든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죽음마저. 그러니까 돈은 뭐라 해서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어도 정말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무아는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러한 실천적으로 가르침이고,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항상 것이 없다며, 또 불변하는 실체가 없으며 이것으로서 인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명상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골관이라고 있어요. 백골관을 아시고 보살님들 이제 그 뭐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백골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백골관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백골관에는 이제 소승불교에서 나라에서 아직도 이러한 것을 실천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타일랜드 스님들은 지금도 가면요, 이 조그마한 방에,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딱 조그마한 방에 10명이 들어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절을 합니다. 요새 뭐 조금만 저기 해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거기는 이 참선을 하다 죽으면 절대로 안 쳐요. 그대로 이 몸이 흐드러져서 썩어서 내려앉을 때까지, 완전 미아가 될 때까지 치우질 않습니다. 그러니 옆에 앉은 사람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오죽했어요. 냄새부터 그 험하게. 근데 그걸 보면서 험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엊그제만 해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이 참선하다가 죽어지니까 몸이 백골관의 자체가 여섯 가지 성범이 내려앉더라고요. 그 산은 썩어서 내려앉고 물을 흘러서 내려오니, 참선하는데 이 오장육부가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 잘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앉다 보니까 이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이 발이 이렇게 붙잖아.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 아인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는 순간에 냄새가 진짜 장난이더라고. 뭐 비유가 약해서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 이렇게 머리부터 살까지 하나하나씩 썩어서 내려앉으면서 그 보는 성품부터 다 주저앉게 되고, 또 기나 모든 그런 것이 내려앉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속에 배웠다는 게 앙큼한 뼈만 남아요. 이 승복 자체도 아픈 게 있다거든요. 그대로 한 사람이 또 그래가지고 죽어지면 또 옆에서 한 사람 죽어지면 또 아차해요.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거기서 그 스님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스님들이다. 네? 나는 그 스님들 보면은 정말 삼배의 절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쟁이. 근데 거기는 진짜 존경할 만한 그런 스님들이고 정말 수행이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행 불교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근데 정말 예, 그런 걸 본문에서 다시 나도 정말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우리 말의 보사님들이 조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한번 수행하는 걸 보면요. 내가 몇 팔배, 천배, 만배 한다는 거는 그게 아무것도 비유가 안 됩니다. 이 백골관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궁리만 했지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며 나라는 사람을 상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래. 아, 2000 전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하도 이게 바람을 피우고 또 노름을 한다고 해가지고 굿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역시 날만 새면은 저 뭐라 또 가서 하고 하버려가지고 이제 남는 거는 딱 지방값 비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사님이 이제 이혼을 하려고 절에 왔어요. 이혼하려고 절에 왔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처자에 대해서 좀 나쁜 점은 몇 가지나 되고 좋은 점 몇 가지냐고 물었더니 딱 이 보살하는 말이 노름만 안 하면은 다 좋다 이거야. 네? 근데 노름 때문에 아 이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그 부족도 해봐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한번 내가 시기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아 할 테니까 물어요. 하더래요. 그 남편을 딱 방석에 안방에 딱 앉혀놓고 절을 한 108배 한번 해보라. 108배 절을 하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이 보살이 아주 그냥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 이제 이 보살이 용기를 내서 처사가 이제 아침 이제 그 뭐 어디가 노름하고 와서 아침이 됐는데 처음에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이제 남편 보고 여기 앉으라는 게 왜 앉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앉히라는 거 딱 앉아서 염주를 하나 들면서 절을 이렇게 딱 하니까 이 남편이 시시 어 그래 이제 절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을 받더라 이게. 그래서 절에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해서 50배, 60배 딱 넘어가니까 처사가 불안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야. 너무 귀찮나 그리고 막 꺼질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70번, 80번 넘어가는 게 처사가 울더라 이게. 근데 이제 100번 다 돼가는 게 바닥에 나서가지고 보살 앞에 같이 절을 하면서 근데 다시는 노름 안 할게. 절대 노름 안 한다면서 맹세하고 그러니 그분이 뭐 아래 갔는데 아직까지는 뭐 밖에 나간 일은 없으니까 그 질로부터 이 보살만 보면 절절히 따라다니고 그래 부처님만 눈을 뜨신 게 아니오. 산 사람도 눈을 뜨는 거예요. 자기가 옷에 따랐던 부분도 그분을 통해서 절하는데 반드시 그분이 통해서 절하는 거는 나에게도 절하는 거고 내가 절하는 거는 누구 절해? 남편 절하고 그게 돌아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날에는 항상 평등보시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아. 평등보시라는 거는 항상 내 몸을 대하든 내 육신을 대하든 늘 편견 없이 그 사람이 부족했든 뭐를 했든 장애자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늘 내 마음이 되어야듯 내 육신이 되어야듯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비요.
근데 우리는 자비라면은 참 이거 보면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걸 알아요. 자기에게 이득이 생기는 것은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요. 자비라는 것은 정말 용서가 안 될 때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술년은 많은 그런 액땜이지. 지금 병원 같은 데 보면, 불이 많이 나죠. 예물건. 올해는 유달리 불이 많이 나고, 또 작년부터 올해부터 불 화재들이 참 많이 납니다. 이 화재가 나는 것이 오행사상이 그렇게 이제 이어가죠. 무술년부터는 좀 나아지는 게 있지만, 중생들이 너무 상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라는 게 없어. 그냥 툭 부딪히면 시비야. 그게 이제 참 이런 과정이 되면 전부 이해해 보면은 중생의 연쟁도 많고 구설도 많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임하면은 그런 악행적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보면은 나의 마음먹기에 달렸지만은 올해에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 부처님에게 오늘 여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공덕은 단 하루만 가는 게 아니고 단 몇천만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가야 돼. 1년 내내 가게 되면은 항상 내가 불심으로서 간세보사, 지장보사 어디를 가든 내가 편한 보살을 하나 찾아서 늘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무슨 이제 삼재 소멸, 뭔 소멸, 뭐 그 다음에 우리 자손 누구, 누군 잘 되고 누구 건강하고 이런 분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원을 세웠으면 1년 내내 소원을 세워야 돼.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누가 듣는 데서 간세보사, 간세보사 하지 말고 예, 속으로 찾으세요. 속으로. 무엇을 하든 찾든 뭐를 하든 뭐 시간 나면은 간세보사, 간세보사 찾는다면은 오늘 보사님들이 아무리 악삼재고 아무리 그 형충파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그거 쉽게 면해갑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런 것을 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벗어나서 오늘 입천에 그 정말 복을 좀 많이 받아가세요. 그리고 1년 내내 하고 둘째는 좀 전에 좀 열심히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가?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삼재 푸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이래서 저래서 핑계가 많고 연주가 많고 스님 어떻게 먼저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면서 이랬는데 보사님들 이 전화로 와서 푸는 거하고 직접 와서 푸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본인이 오는 정성이 70%고 전화를 하는 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스님이 풀어준대도 염불하게 바쁘지. 스님은 아침부터 산신당부터 금낙적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염불하는 그 가정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회장님이나 도회사님과 이렇게 추구를 해서 대신 해주는데 그런 것보다도 보사님들이 직접 와서 한 번에서 세 번만 읽어도 그게 세세히 보는 공덕이 이어진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보사님들 초하루 보는 날도 시간 나면은 좀 참석하셔서 스님보다도 여기 부처님이 중요한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반눈을 뜨시려면 최소한 어떻게 할까요? 백팔변을 해야 반눈을 뜨신다고 그래요. 근데 세 분만 삐죽하고 향만 꼽아놓고 쫓아서 스님 예. 스님만 달다 뽑는다고 뭐 해결되질 않아요. 네? 첫째는 발언은 어디 하냐? 스님부터. 아, 저 스님이 아니고, 저 부처님. 부처님부터 먼저 발언하시고, 원을 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와서, 보사님, 아주 스님 보고,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스님, 가시밭 좀 치워주세요. 뭐, 불길인데 불길을 좀 꺼주세요. 우리만 다리를 좀 놓아주세요. 저는 이 스님이면서 행자협력이 안 돼요. 사실 그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는 시를 주면은 스님이 좀 심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스님한테 좀.
스님 가면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밥줄 매달라. 평상 가지쳐다. 나중에 열매 열면은 수확까지도 스님이 해달라. 이제는 안 해요. 내가 다 나가고 다 감춰버리지. 그래서 그걸 본인이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자 무술년의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에 모두 소원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